She never created a friend. 친구를 만들어내는 법은 없었다. But seemed always to be sowing broadcast the dragon's teeth. 늘 이런 것처럼 보였다. Sow는 뿌리다죠. 뭘 뿌리냐면 the dragon's teeth. 용의 이빨을 뿌려요. Broadcast는 널리란 말입니다. Broadcast는 뭐 자동사도 되고 방송하다 타동사도 되고요. 무엇을 방송하다 방송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방송된 방송의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처럼 널리 광범위하게라는 부사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쓰이게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so의 목적어에도 dragon's teeth이고요. 부사가 broadcast 널리란 뜻입니다. 이 용의 이빨을 널리 뿌린 것으로 보였다. 늘 여기에서 용의 이빨에서 뭐가 나오냐면 when sprung a harvest of armed enemies 무장한 적들의 harvest 수확이 sprung 솟아나와요. 이 harvest라고 한 이유는 뿌렸다는 비유를 앞에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자라나서 거기서 무장한 적들이 나오는 거죠. 이 적들이 나오면은 against whom 이 적들에 맞서서 she rushed to battle. 전투하기에서 달려갑니다. 이런 상황이죠. 용의 이빨을 뿌렸다는 건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캐드머스, CADMU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캐드머스는 페니키아 왕자였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족보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막 서로 얽혀있기도 하고, 제우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그 뭐죠? 바람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걸 해가지고 제우스가 여기저기인지 어쨌든 이 페니키아의 왕자인 이 캐드머스는 아버지 쪽으로 보면은 할아버지가 포세이돈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자손들 쪽으로 보면은 손자가 디오니서스입니다. 대충 이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인물인데 그가 죽인 용의 이빨들을 뿌렸더니 거기에서 군사들이 자라나왔다 그러죠? 그런데 그 군사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다섯 명만 남겨놨는데요. 이 다섯 명이 나중에 캐드모스를 도와서 테베를 건국하고 또 건국한 테베에서 귀족 가문의 시조들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신화를 빗댄 이제 얘기고요. It was inexplicably sad.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슬펐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저러고 노는 꼴을 보면은 가슴이 아팠겠죠. To 이해한 것이, to observe 한 것이, 관찰하기 본 것이 말할 수 없이 슬펐다. Then what depths of sorrow to a mother? 이런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깊은 슬픔이었겠는가? Who felt in her own heart the cause?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그 원인이 있다고 느낀 엄마에게 자기 내 탓이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에겐 얼마나 깊은 슬픔이었겠는가? 뭐한 것은 to observe 한 것은 in one 그런 존재 so young. 소형을 묶어서 원을 꾸미는 걸로 보시면 그렇게는 어린 존재에게서 뭘 observe하냐면 this constant recognition 이 지속적인 인식을 관찰하는 것은 of an adverse world 적대적인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고 so fierce 그렇게나 맹렬한 a training 훈련 of the energies 그 에너지들을 장차 뭐 하게 될 that were to make good her cause 그녀의 대의를 수행하고 어디에서? In the contest that must ensue. 장차 일어나게 될그 전투에서. 컨테스트는 경쟁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전투란 맥락이고요. 전투에서 자신의 대의를 make good, 수행하다, 이행하다, 이행하게 될 그런 에너지들을 그렇게나 맹렬하게 훈련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슬펐다. 그러니까 펄이 수행하는 이 꼬마 청교도들하고의 전투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 어머니가 수행한 청교도 사회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나 내놓고 싸우지는 이제 못하죠. 속으로 어떻게 할 값엔 달아주는 대로 애자를 달고 그냥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애는 달라요. 이건 대놓고 지금 자기가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 놓고는 무찌르는 연습을 하고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서 자신의 대의를 그 수행할 마치 모의 연습을 하듯이 훈련하는 과정처럼 약간 이제 묘사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펄이 만약에 자라서 이 사회에서 관계를 맺어 간다면 그렇게나 전투적인 인물이 여성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는 없겠죠.
gazing at Pearl, 펄을 바라보면서 Hester Prynne은 always often dropped her work upon her knees. 무릎하게 일하던 것을 툭 떨어뜨립니다. And cried out. 그리고 소리를 내어 웁니다. With an agony. 고통, 고뇌로. Which she'd fain have hidden. 감추고 싶었으나. But which made utterance for itself. 스스로 터져 나오는. Betwixt speech and groan. 참 억누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말과 신음 그 중간의 소리로 터져 나오는 어떻게 나오냐? A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If thou art still my father, 그대가 여전히 저의 아버지시라면, what is this being? 이 존재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Which I have brought into the world, 내가 이 세상에 내어놓은. 그러면 이제 펄은요, overhearing the ejaculation, 이 어머니의 탄성 같은 걸, ejaculate 하면은 소리치다, 외치다, 이 탄성을 내다 이런 뜻인데요. 이걸 펄이 듣고서는 all aware, 아니면 인식하고서는 through some more subtle channel, 어떤 더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듣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더 미묘한 채널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aware of죠. of the throbs of anguish. 그 고뇌의 격통을 인식하고서는 eternal vivid and beautiful little face. 자신의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작은 얼굴을 upon her mother, 어머니에겐 돌리고서는 smile with sprite-like intelligence. 꼬마 요정 같은 intelligence, 지력을 가지고 미소를 띄어요. 마치 다 안다는 듯이 엄마가 왜 그런 고뇌를 하는지, 나의 무엇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느꼈는지, 마치 모든 걸 쫙 아는 그런 미소를 하고서는 다시 이제 놉니다. And resume her play. resume은 뭘 끊었다가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할 때 resume이라고 하죠. 멈췄던 놀이를 다시 시작합니다.